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정에서 만든 모놀로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친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며칠 전에 불고기를 준비해뒀는데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시켰어요. 모두들 불고기와 김치가 잘 어울린다고 했고 식사가 끝날 무렵엔 남은 음식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My close friends came over to my place last night. A few days earlier, I'd prepared bulgogi and put it in the freezer to make sure it didn't go off. On the morning of that day, I removed it from the freezer and thawed it out. Everyone said how well it went with kimchi, and nothing was left over at the end of the meal. We all enjoy the meal. 어제 저녁에 친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My close friends came over to my place last night.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close friends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best friends라고 하셨다면 이때의 의미는 정말 둘도 없이 굉장히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best friends라고 할 수 있고요. close friends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이의 친구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라고 할 때 I invited my friends 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가 come over 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루기 위해서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어민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는 거거든요. come over 이라고 하면 놀러오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놀러오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신나게 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럴 때 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 come over 이걸 직역하면 건너오다, 넘어오다 이런 뜻이 돼요. over 이라고 하는 전치사에서 느껴지시죠?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올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will you come over for lunch on Sunda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Will you come over for lunch on Sunday? Will you come over for lunch on Sunday? 아, 그리고 여기 my pla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my place, my hou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ere's your place? 어디 살아? 이 말은 Where's your house? Where do you live? 다 같은 뜻이 됩니다. 며칠 전에 불고기를 준비했는데 A few days earlier, I had prepared 불고기. 며칠 전에 라는 표현을 쓸 때 earli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혹시 전에 라는 이 한글 표현을 보고 ago 라고 사용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ago, earlier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둘 다 한글로 하면 무엇 무엇 전에 라고 해서 뜻은 똑같은데 쓰임이 아주 다릅니다. ago 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 기준이 now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earlier 이라는 표현을 쓰면 지금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이나 특정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할 때 earlier 이라고 쓰는 거예요. I ate an hour ago.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시간 전에 먹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먹었다는 거니까 지금이 만약에 2시라면 내가 1시에 밥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I ate an hour earlier 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이나 사건 이전에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먹었다 라는 뜻이 돼요. 다른 예문으로 같이 볼까요? 3 months ago, I got a new camera. 3 months earlier, I started saving for it. 3개월 전에 내가 카메라를, 새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어. 그리고 그로부터 카메라를 장만한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 되는 거겠죠? 6개월 전에 나는 그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이렇게 해서 earlier, ago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우리의 원래 예문으로 돌아오면 a few days earlier 이라고 했을 때는 친구들이 방문한 어제보다 며칠 전 그래서 a few days earlier from yesterday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시점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A few days earlier, I had prepared 불고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had PP가 쓰인 거죠. 나는 불고기를 준비했었어.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점인 대과거에서 오는 거죠.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And put it in the freezer to make sure it didn't go off. 상할까봐 라고 하는 이 한글의 뜻은 상하지 않게 하려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make sure 다음에 문장을 이용해서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Make sure it didn't go off. Go off 라고 하면 음식이 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his milk smells bad. Yeah, I think it's gone off. 이 우유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거 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go of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on the morning of that day. On the morning of that day. 여기서 왜 in the morning을 쓰지 않고 on the morning을 썼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in the morning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아침을 이야기할 때 in the morning이라고 쓸 수 있어요. I always work best in the morning. I often get tired in the afternoon. 나는 항상 아침에 일이 잘 되고 오후에는 보통 피곤해져.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의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침을 이야기할 때 in the morning이라고 사용해요. 그런데 on the morning 같은 경우에는 on을 쓸 때는 특정한 날의 아침을 언급하는 경우예요. I took the test on the morning of 5th of February. 나는 2월 5일 오전에 시험을 봤다. 특정한 2월 5일이라고 하는 이 아침을 언급할 때는 on the morning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I removed it from the freezer. I removed it from the freezer. 어디에서 꺼내다 라고 이야기할 때 remove를 사용할 수 있어요. remove A from B 라고 하면 B에서 A를 꺼내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해동시켰어요. And thawed it out. And thawed it out. Thaw out 이라는 표현이 해동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chicken is frozen. I'll put it in the microwave to thaw it out. 치킨이 얼었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시킬게. 모두들 불고기가 김치와 잘 어울린다고 했고 Everyone said how well it went with kimchi. 먼저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잘 어울리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알고 계셔야겠죠? 복습 겸 일부러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넣었어요. 카드 걸어둘게요. 잘 어울리다는 A goes well with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A goes well with B. 그래서 우리 예문에서 불고기가 김치와 잘 어울린다 라고 했죠. It went well with kimchi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원래 우리가 하려던 말을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불고기가 김치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고 라는 거죠. 어떤 감탄의 표현이에요. 감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How beautiful you are. How beautiful you are. 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네가 얼마나 예쁘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죠. 너 정말 예쁘다 라고 감탄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예문에서도 불고기가 김치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well it went with kimchi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Everyone said how well it went with kimchi.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남은 음식이 없었어요. And nothing was left over at the end of the meal. Be left over 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음식이 남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We all enjoy the meal. We all enjoy the meal. Enjoyed the meal 이라고 하면 식사를 맛있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phrase 중에 하나가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식당에서 서버가 음식을 내올 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My close friends came over to my place last night. A few days earlier, I had prepared 불고기 and put it in the freezer to make sure it didn't go off. On the morning of that day, I removed it from the freezer and thawed it out. Everyone said how well it went with kimchi and nothing was left over at the end of the meal. We all enjoyed the meal.